네, 캠트로스 주목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 중에 또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에 대한 또 거기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오늘 조금 상승세 보이고 있는데요. 캠트로스 좀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시장을 좀 들여다보니까는 사실 반도체주 말고는 뚜렷하게 좀 눈에 띄는 업종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만큼 오늘의 경우 반도체주들이 워낙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삼성전자의 경우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170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에 대한 투자에 나설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 관련주인 캠트로스를 포함해서 대체적으로 오전장부터 강세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대형 반도체주라든지 중소형 반도체주들도 역시나 현재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한 로이터통신의 경우는 이 삼성전자가 오스틴시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라는 보도가 또 나오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르면 올해 3분기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기 때문에 유력하게 좀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관련주들 움직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이 삼성으로서는 단일 투자로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경우는 당분간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뭔가가 확정된 얘기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의 경우는 좀 당분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캠트로스의 경우가 그 삼성전자의 EUV 포토레지스트 개발 협력사로 좀 나선 바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조금 어떤 관심들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소식이 나오면 나올수록 오히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캠트로스 지금 전반적 업황의 상황들, 이슈들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이쪽 관련한 어떤 테마주들 지금 매수나 매매 타이밍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대체적으로 지금 이제 반도체들 보니까는 오늘장 오전장에서만 살짝 강세로 보였지 사실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보니까는 다시 밀리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지속될 수가 있는 어떤 이슈라든지 호재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단발성의 또 이슈로 좀 작용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관련주들의 경우가 뭔가 본격적으로 반등 추세를 만들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 나타날 수 밖에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뭔가 삼성전자 투자라든지 반도체 관련 소식이 추가로 나와 주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뭔가 가능성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는 뭔가 투자 심리 자체로도 또 긍정적으로 좀 돌아서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구체적 얘기가 나오고 난 뒤에 관련주의 주가 흐름을 좀 더 유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으로서는 좀 뭐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종목 분위기 자체가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가 오늘 이렇게 이슈에 따라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오히려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IT 기계 판매량 확대가 되고 있고 또 클라우드용 데이터 서버가 증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 또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뒷받침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반도체의 경우는 장기적으로 호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의 경우는 지금 당장 뭔가 기대를 가지시는 것보다도 조금 중장기적인 면에서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대표주도 그렇고 소재품 장비주도 전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의 경우는 워낙 이슈에 민감한 전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전략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꼭 같이 가지는 않다 보니까 코스닥에 이제 소재품 장비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혹시라도 이제 구분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대표주 쪽으로 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소재나 부품 장비주 쪽으로 보는 게 좋을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부품주 쪽으로 좀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뭐 과거에서부터 꾸준히 흐름을 살펴본다면은 뭔가 반도체라든지 특히나 뭐 IT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대형주 워낙 좀 중요한 그런 대형주 위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품주들부터 큼직하게 움직여지는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물론 대형주들이 직접적인 수혜도 좀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부품주의 경우 이렇게 대형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간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심리라든지 수급적인 분위기 자체가 과거에서부터 부품주 위주로 많이 몰리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관련주를 보신다면은 이렇게 좀 연관이 깊은 관련주 위주로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